예, 오늘 리뷰할 제품은 네, 프리미어 3죠 이게. 프리미어 프로? 3? 아니, 프리미어. 프리미어 3? 3? 뭐지, 제품도 모르고 리뷰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금 신었을 때 네. 사실 보시면 아시겠죠? 엄지발가락이 엄청 튀어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올라와 있어요? 네, 만져보시면 네. 톡톡톡톡 튀어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봉커님보다 사이즈를 보통 한 치수 올려요. 근데 지금 처음 신을 때 여기도 발가락이 약간 접혀있어 우둘투둘한데 네. 이게 핏감이 만약 안 아프면 최고 베스트인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하죠. 네, 그리고 캥거루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적응을 좀 하느냐, 나처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뭐죠? 그 취향의 차이. 알트맨 멍이 생긴다든지 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그거는 이게 이거를 이제 작다고 느끼느냐 아니면 그치. 맞다고 느끼냐는 차이. 여기 부분은 좀 취향 차이다. 그래서 저는 봉커님 한 치수 올리고 실제로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발 그 길이 자체는 제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작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근데 좀 웃긴 게 지금 좀 신고 있으니까 약간 적응되는 기분도 들어서 이게 좀 아니 이 축가는 기본적으로 불편한 거가 많이 있는 축가는 안 해. 누가 봐도 그렇고 더더욱이 뭐 이게 캥거루 가죽이라서가 아니라 처전 가죽으로 돼 있고 턱이 개방된 형태여서 솔직하게 일단은 뭐. 처음 신었을 때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전 시리즈를 신었었거든요. 아니 원인과 2를 신었었는데 네. 그때 진짜 만족스럽지 않았던 게 지금 사실 가죽이 고급스럽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일단 그래도 일단 캥거루가 네, 캥거루라서 그 부분은 있다고 하지만 네. 특히나 이 가운데 부분의 이 가죽 부분은 네. 밀착감을 주긴 하는데 뭐 그렇게 엄청 좋다라는 느낌은 안 들고 이전 버전이 제가 되게 싫어했던 게 이 텅이 좀 더 내려가 있었고 제 기준에서 여기가 엄청 더 와이드하게 벌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쪽이 올라오면서 디자인적인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개선이 있는 것 같긴 해요. 핏감 자체가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발 전체를 감싸는 느낌으로 꼭 띄워보시죠. 스터드 느낌이라고 이 FG 타입이니까 꼭 묶으시고 이거 묶으면 또 다를 거예요. 어, 확실히 네, 홀드 예, 타이트해지고 발에 밀착되는 느낌은 더 확실히 있는 것 다르게 같아요. 날 겁니다. 야 근데 이거 진짜 오랜만에 축구화를 이 정도로 타이트하게 신어봐서 낯선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근데 또 통증이 지금은 덜해서 안 뛰어든 상태에서 그런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우선 런닝부터 좀 해보시죠. 패스 한번 연습 해보도록 할게요. 형 시간 돼요? 화장실 가야 돼? 패스 연습하는 같이 도와줄 수 있대? 예. 맞냐? 승민 다리는? 아직 뛰는 건 아니에요. 계속? 다 다음 주 돼야 될 것 같은데요. 2주? 네. 지금 2주 됐어요. 그래? 치료, 병원 치료가 정식으로 치료를 한 거야? 네, 병원 가가지고 방깁스하고. 잘했다. 뭔가 이상했어. 실제로 그냥 이렇게 뛰다가 갑자기 발바닥이 아프다 했는데 이제 멍들어 있더라고, 인대도. 피로골조처럼 생기기도 해. 그 이제 TFA 저기 얇은 TFA 오래 신으면 그럴 수도 있어.
제가 1월이랑 12월 달에 많이 하긴 했거든요. 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피로 누적으로 인대. 피로 누적이야, 그거. 근데 그게 이제 미창 미드솔 얇은 경우에 네. 그런 경우가 생겨. 아, 운동장 좋아하는. TF랑 건강한 거. 그럴 경우에 생기기도 해, 그게. 그니까 이 족적 음악 쪽에서 다리를 지지하는 족적 음악에서 움직임이 많아지면. 딱 이렇게. 대부분 게 족적 음악 같은 그런 형태. 족적 음악이 다치느냐 아니면 족적 음악이 과잉보호에서 근육이 다치느냐 둘 중에 하나. 네, 그래가지고 저 진짜 딱 이렇게 아프거든요. 어. 진짜 거의 12월이랑 1월달 동안 거의 한 20회 넘게 한 것 같은데. 진짜? 네. 용산 가서 했냐? 네, 용산이랑 뭐 다른 데랑 해가지고. 어. 아, 또 막상 와서 거기 가고 싶네. 축구인이 막상 와서 보니까. 슈팅 좀 해볼게. 내가 이럴까봐 안 갖고 온 거라고. 와서 보면 하고 싶을까봐 아무것도 안 챙겼는데. 힘드냐? 가서 롱킥 해봐. 아, 저 성우가 저로 가고 반대편으로. 아, 아. 오케이, 나이스. 어때? 킥 감아. 디자인상으로 안 맞는 데가 몇 군데 있네. 근데 어쨌든 129,000원이면 뭐 가성비로는 최고 아니야? 129,000원이? 129,000원. 이거는 가성비라 부를만한데? 제품이 빼고 129,000원인 거야? 그래, 전 소비자가가 129,000원이야. 어. 국내 나왔잖아, 그거. 이거 국내 나왔어? 어. 정식으로 출시됐잖아. 살만하다. 어, 살만해. 가성비 있죠. 어, 좋아. 푹신푹신하게. 이런데 이제 중창 얇은 거 신으면 발 피로 엄청 싸요. 아, 그래서 이 C3 같은 거 신으면 싸요. 발이 얇은 것들. 이런 그럼 지금 저처럼 이렇게 다친 거는 거의 몇 주 걸려 났는데. 기본 완치달라 어쨌든 4주다. 아. 건 염자나 이런 거는 기본 4주야. 그래야지 통증이 다 대부분 없어져. 근데 염자 이런 거요? 어, 어. 염증이 생겼다 하면 기본 4주야. 근데 이거 재활하고 재활 운동하면은 다시 그러니까 충격파 치료하고 이러면 문제가 괜찮아지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근데 어쨌든 4주 지나고 재활 운동하면서 하면 다시 뛰는데 문제 없어. 어, 그거는 문제 없어. 그 재발 가능성이 높아져. 조심해야 돼. 리뷰하시죠, 맞죠? 치료를. 이게 국내에 발매됐고 129,000원이면 확실히 말해서 가성비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확실하고. 어, 생각보다 여기 올라왔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복숭아뼈가 계속 닿아가지고 되게 불편하네요. 나는 올라와서 감싸주는 면이 있는데 디자인적으로, 예, 디자인적으로 안 맞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한 거라고 하지만. 뭐랄까 전체적으로 핏 자체는 무난해요 진짜. 캥거루 129,000원에 무난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고 확실히 지금 킥하면서 느끼는 건데 사이즈에 대한 거는 네. 이 앞에 공간이 안 남는 게 핏이 진짜 좀 킥감이나 뛰는 것 자체를 좀 다르게 하는 느낌 때문에 제가 지금 통증이 계속 있고 압박감이 있어서 그것만 빼면 날가락 튀어나와. 요 부분만 빼면 진짜 좋지 않을까. 그럼 제가 한번 신어보도록. 아 그리고 잠깐 스터드 그립 자체도 네. 지금 잔디가 굉장히 좋고 이게 다 박혀있거든요 이렇게. 네, 네. 어,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근데 단지 누누이 저한테는 얘기, 제가 얘기했지만 이 좁은 부분이 어. 뒤쪽으로 갈수록 좀 안정성이 떨어지는. 이제 FG 같은 거 너, 네가 너무 오랫동안 안 신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자 이제 홍코님한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려요. 10분 걸을 네. 테니까 바로 넘겨받으시고 홍코님 걸로 한번 리뷰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끊는다. 네, 끊어.